네, 기업에서는 사실 뭐 이념,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라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Think Different라는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이 스티븐 잡스의 정신이 담긴 슬로건이 있고 그에 걸맞게 정말 새롭고 많은 제품들을 출시를 해서 우리의 생활을 바꿔놨죠. 또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이 오뚜기 임직원은 식품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거대한 슬로건이 있고요. 어느새부터 이제 업계에 이뤘던 농심을 좀 많이 추격을 했죠. 진라면 같은 경우에는 그뭐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느새 구축을 했고요. 삼성은 어떨까요? 새로운 미래 창조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슬로건이 어떤 시점에서 결정이 됐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하는 많은 제품들을 보면 뭐 비스포크라던가 그 청소기라던가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기능을 담고 혁신적인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로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근본적인 정신,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지정해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기업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를 보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다 보면은 이 성과를 위해서 이 일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하는 방향이. 우리는 모두 생각이 다르니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슬로건은 기업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기업의 비전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표지판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브랜딩의 원점이 되는 슬로건을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혼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니까 이런 슬로건이 필요가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변하는 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저 또한 1년 전에 나와, 5년 전에 나와, 불과 1시간 전에 나는 모두 동일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메시지를 만들고 스스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야겠다,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혼자서 해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슬로건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뭐 그림이든 뭐 콘텐츠든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몇십 만들다가도 아, 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인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바로 발을 빼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로건이 있으면은 다양하게 비주얼로 만들기가 좀 수월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그림이 강력한 무기지만 그에 못지않게 타이포그래픽도 굉장히 파워가 세거든요.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요소를 잡을 때 문자가 들어가면은 메시지가 더 강력해져요.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유연한 면이 있으면은 문자는 뭐 문학 같은 시나 소설 같은 문학이 아닌 일반적인 문자들은 해석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관람자의 뇌에 꽂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긴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슬로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앞서 다른 기업의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말이 좀 길어졌어요. 문자는 파워가 강력한 만큼 잘 써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내 브랜드에 맞게 만들고 키워드를 만들고 그것에 맞춰서 슬로건을 뽑아 놓으면은 그 파워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주얼로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 엠블렘 스티커 스타일의 디자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예, 사실 이 디자인 자체는 기능적으로는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별다른 기능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메시지, 그래픽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만든 슬로건이나 키워드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한다면은 더욱더 제3자가 여러분의 브랜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지죠.
제 입장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앞서 만든 이런 키워드를 고민하다가 일단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빨리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고민을 통해 나온 메시지는 의미가 생기거든요. 아, 바로, 아, 이게 내 메시지다라고 빠르게 정하지 마시고, 찬찬히 생각도 해보시고, 관련해서 조사도 좀 해보시고, 내가 진행하는 나의 브랜드에 대해 고심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찬찬히 정리하시면은, 그러니까 한번 정했다고 바꾸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자기의 메시지를 위해서 사색하는 힘,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퍼스널 브랜드의 비주얼을 만들 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목표와 키워드에 관해서 고민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픽에 관해서 많이 경험을 했던 정보를 공유하고 제가 그리는 일러스트로 인정을 받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 내용에서 이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께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채널로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번더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렇게 I'll be your key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봤어요. 이 내용은 이렇게 브랜딩 차트로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나눈 이야기가 시각물로 바뀌었어요. 이 생각을 시각으로 바꾸는 방법은 너무나 많지만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남들한테 보여주려면 실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 실체는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나온 글한 줄, 문장 하나가 그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메시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뭐 브랜드나 콘텐츠는 물론 크게 봐서 인생 전반에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퍼스널 브랜딩의 시각화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지만 퍼스널 브랜딩 자체가 자기 자신이 남에게 줄수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픽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든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이든 간에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줄수 있는 가치와 메시지를 한번더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